안녕하세요, 친구들 별별 선생님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이 어릴 때 굉장히 많이 접었던 학 접기를 해보도록 할게요. 학은 조금 작게 접는 게 예쁘기 때문에 문구점에 가면 이렇게 작은 학 접기 종이가 따로 팔아요. 그런데 선생님은 접는 방법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큰 색종이로 접도록 하겠습니다. 학이 되게 하고 싶은 색상이 위로 오도록 한 다음 이 끝과 이 끝이 만나도록 세모 접기를 해주세요. 펼쳐주고요. 이번에는 이쪽 끝이 이쪽 끝과 만나도록 이렇게 접어줍니다. 펼쳐주세요. 종이를 뒤집어주세요. 뒤집은 다음 이렇게 반으로 접어주세요. 펼쳐주고요. 이번에는 이렇게 반으로 접어줍니다. 펼쳐주세요. 자, 지금 접어놓은 선 모양대로 이렇게 모아볼게요. 모양 그대로 모으면 이렇게 모양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. 색종이를 살펴보면 위쪽은 이렇게 종이들이 붙어 있고요. 아래쪽은 이렇게 벌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. 벌어져 있는 쪽을 접을 거예요. 이 선이 가운데에 오도록 이렇게 모아서 접어줍니다. 이쪽 부분도 똑같이 접어주세요. 그리고 이 윗부분은 이 선에 맞추어서 아래쪽으로 한번 접어주세요. 펼쳐주세요. 여기도 펼쳐줍니다. 접은 선이 생겼죠? 이걸 이용해서 조금 이따 접을 거예요. 뒤로 한번 뒤집어 볼게요. 조금 전에 접었던 것처럼 이 선이 가운데에 오도록 모아서 접어줍니다. 펼쳐주세요. 이 아랫부분 여기를 들어줄 거예요. 아까 전에 접어놓았던 이 선에 맞추어서 이걸 이렇게 접어주고요. 위쪽으로 이렇게 올려주세요. 아랫부분은 원래 이렇게 접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접으면 안쪽으로 접어넣으면 되고요. 위쪽은 선이 있어요. 이 선에 맞추어서 이렇게 접어주면 됩니다. 뒤쪽도 해볼게요. 아까 접어놓았던 선 따라서 접어주면 돼요. 이걸 위쪽으로 이렇게 올려주고요. 눌러주는데 선 따라서 눌러주면 됩니다.
자, 종이를 살펴보면 이렇게 벌어지는 쪽이 있고요. 밑부분은 이렇게 붙어 있어요. 자, 여기 붙어 있는 쪽을 접을게요. 이 선이 가운데에 오도록 이렇게 모아서 접어줍니다. 똑같이 접어주세요. 뒤집어서 반대쪽도 똑같이 접어줍니다. 이 선이 가운데에 오도록 접어주세요. 밑에 부분이 이렇게 벌어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. 자, 이 부분을 완전 위쪽이 아닌 약간 바깥쪽 이런 모양으로 접을 거예요. 접는데 이런 모양으로 접을 거예요. 접는데 이렇게 접는 게 아니고 여기를 벌리면서 이 종이를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 넣어줍니다. 벌리면서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 넣어주세요. 그리고 약간 튀어나오도록 이렇게 접어주는 거죠. 이쪽도 똑같이 해주면 돼요. 이런 모양이 되도록 접는데 바깥쪽에다 이렇게 접는 게 아니고 벌려서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 넣으면서 접습니다. 그리고 조금 이렇게 튀어나오도록 접으면 되는 거죠. 한쪽은 꼬리가 될 부분이라서 그대로 두면 되고요. 자, 한쪽은 꼬리가 될 부분이니까 그대로 두고요. 얼굴이 될 부분은 이렇게 아래로 내리면서 꺾어줍니다. 날개를 이제 펼쳐볼게요. 날개를 양쪽 손으로 잡고 바깥쪽으로 펼쳐주면서 몸을 조금씩 펼쳐주면 윗부분 몸을 이렇게 예쁘게 만져주면 학이 완성됩니다.